여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이다. 호스텔에서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아침부터 은행에 현금을 뽑으러 왔다. 아직 헝가리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헤맸다. 완전 돈 단위가 확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더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짓으로 3,000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 다 기억해야지. 비가 오네요. 저는 이렇게 지금 우비를 쓰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아쉬워. 일찍 올 걸. 날씨 계속 좋았는데. 루마니아에서 엉기적거리다가 오니까 날도 추워지고 비도 오네요. 역시 모든 건 타이밍이죠. 아무튼 조금 아쉽더라도 첫째 날 재밌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신발을 살 거예요. 지금 제 신발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보실래요?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 다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해놨어요. 아직도 공중전화가 있네요? 티모바일이 홍보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부스를 설치했나? 아직도 공중전화가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신기합니다. 지금 여기 크림이 중고 제품 파는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중고 제품 파는 곳 맞아?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맞나 봐요. 와우. 이렇게 깔끔하게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쵸? 색깔별로. 이게 다 구제입니다. 말이 좋아 구제지? 중고 제품이요, 중고 제품. 중고. 지금 신발 보러 와서 지금 이런 옷을 보고 있습니다. 진상이야, 진상. 근데 이거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고고 아무리 저렴하더라고 하더라도 안 돼. 오, 좋다. 아니, 볼수록 이뻐요. 볼수록 이뻐. 여기로 쇼핑 온다고 해가지고 심카드도 살 겸 구경하러 왔다. 웨스트엔드. 몰에는 정말 많은 신발 가게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신발을 보았고 많은 고민 끝에 신발을 하나 샀다. 그리고 심카드도 샀다. 그럼 계속 쇼핑을 해볼까? 헝가리 러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너무 귀여운 게 있네요. 루돌프. 감이 안 와요. 이게 얼마나 싼 건지 뭐 비싼 건지 뭐 알아야지 내가 여러분께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몰라요, 몰라요. 이거 1890이라고 써있는데 DB가 뭔지도 모르겠고. DB가 뭐야? DB라고 써있는 거 맞아? 이런 거는 조금 싸네요. 7,000원 정도 하고. 근데 나머지 이런 거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고 싶은지 비싸요. 3,290. 이런 거 하나에 지금 7,000원, 8,000원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건가요? 그걸 몰라서. 그 우리나라보다 저렴한지를 몰라서.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6,600원, 7,000원 정도. 러쉬만 오면 뭐 막 사고 싶진 않더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이 향기가 좋아가지고. 드르르르? 근래 본 여자 백팩 중에서 수납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수납이 여기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여기 포켓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캐리어에 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캐리어로 유명한 샘소나이트 제품이어서 그런 것 같다. 좋은데. 와, 그리고 이쁘기까지 이 로즈골드를 잘 썼어. 내가 이건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또 디테일, 이렇게 옆에 지퍼 열면 나오는 게 있는데 키 같은 거 이제 넣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다. 단점이 있다면 좀 너무 딱딱하다. 게다가 여기 안에 또 주머니, 또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와, 이거 수납력 장난 아닌데? 대박.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마감도 엄청 좋아 보여. 와우. 이게 지금 그냥 한 겹이 아니라 한 두세 겹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소재가 부드러우면서 또 이렇게 견고함을 유지한다. 근데 또 다른 단점은 살짝 무거운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엄청 비싸다는 거. 이게 얼마야? 거의 20만원 돈 하는 금액이다. 잘 만들었으니까 비싸긴 해야지. 이런 건 뭐 또 지금 이 색깔도 있는데 이 색깔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이쁘다. 이게 약간 다크 그레이? 이 느낌이 드는데 이쁘네. 잘 만들었어 아주. 올리브 그린이라고 하나 보다. 색깔을 진짜 잘 뽑았다. 올리브 그린. 나 이거 줄래? 샘소나이트? 사이즈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2.8kg. 오케이.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밑에 지퍼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제 이 바퀴가 지저분하면 가방 멜 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리라고. 세심하네, 세심해. 지금 사이즈는 이게 완벽한데 이거는 지금 백팩으로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아쉽다. 이런 거 내가 만들고 싶다. 아, 46L. Really good. 와우, 수납력도 괜찮은데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열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뒤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땀날 때 좋기도 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퀴를 이용해서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던 가방이에요. 제가 이런 가방이 있는데 그건 약간 질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자인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쓸데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지퍼 열어가지고 넣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가방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근데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깊숙이까지.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268,000원인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비싼 가격도. 뭐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마감세를 보았을 때 완전 탈부착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에이, 좋은데? 샘소나이트? 넣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들 수 있게끔 해놨어? 와, 이 디테일 어쩔 거야? 이 가방 있으면 술래잡길 저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이미 2.8kg라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살짝 무거운 감이 있네요. 이렇게 이것저것 부착된 게 있어가지고 짐 뭐 몇 개 더 빼면 되지 뭐. 드르르르? 양말이 너무 닳고 닳아서 이 두 개를 사려고 합니다.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골랐어요. 이건 촉감이 좋고. 그리고 이걸 샀어요. 이게 목에다 걸고 다닐 수 있는 핸드폰 액세서리인데 이걸 찾았거든요. 이거 찾기 힘들었는데 드디어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온천 갈 때 딱 이거 목에다가 딱 매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직업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간호사였네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간호사였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친절해서라고 아니면 선생님이었냐고. 좋네요. 영업을 할 줄 아시는 연예인. 우와, 부다페스트는 밤이 최고라더니 이 역사만 봐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지금 메인은 보지도 않았다는 거. 오늘은 사소한 일처리들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멋있는 거는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와, 좋다. 헝가리어로 얼마예요? 이거는 매니벨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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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헝가리 전통 음식 굴라시가 맛있다는 레스토랑에 갈 겁니다. 가자! 멘자라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왔어요. 이곳에서 굴라쉬랑 푸아그라랑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제 소감은요? 진짜 맛있어. 막 소스. 제가 이거 자르려고 혹시 칼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저기 그냥 칼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혹시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이거 다 가져왔어요. 라이터도 가져오시고 칼도 가져오시고 가위도 가져오시고. 이게 무슨 감동이야? 세 장에 이렇게 조명해놓은 것도 마음에 들고
2단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조명해놓은 것도 마음에 든다. 이거 나중에 응용해야지. 특히 이거 2단 트레이에다가 한 1단은 꽃 해놓고 2단에는 초 해놓고 아니면 반대로 하거나 그럼 이쁠 것 같다. 지금 부다페스트의 밤을 좀 즐겨보려고 걷고 있는데 저기 원래 360도 관람차가 돌고 있는데 저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근데 뭔가 하나하나 아껴뒀다가 보고 싶은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놀라긴 했다. 내가 지금 보러 가려고 하는 것은 성 슈테판 성당이다. 이쪽 구역의 랜드마크라고 한다. 가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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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짜잔, 성 슈테판 성당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은 모양이지만 밤에 이렇게 이쁘게 조명을 넣으니까 이쁘네요. 이거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봐야 이쁠 것 같아요. 좀 멀리 떨어져 볼게요. 지금 점점 저기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뒤를 딱 돌아보면 확 이쁘게. 지금 영상에서 좀 보이긴 하지만 두 눈으로 이렇게 딱 돌았을 때 보는 건 좀 다를 거예요. 가운데로 가서 눈 감아야 되는데. 좋다. 이렇게 혼자서도 진짜 저 잘 노네요. 와, 이쁘다. 짜자자자짠, 짠짜잔. 이 성당은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볼 때가 훨씬 이쁜데 멀리서부터 여기로 이제 천천히 다가와서 보는 게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다. 근데 지금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지금 여기 안에서 콘서트를 할 거래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줄이라고 합니다. 여기 콘서트도 하는구나. 멋있긴 하겠다. 콘서트. 그나저나 엄청 이쁘다. 천장 보세요, 천장. 저 금 쓰여져 있는 거 봐요. 어우, 다 좋은데 이 희귀한 새소리가 조금 음산하네요. 이게 곳곳에, 이 도시 곳곳에 건물들에 다 빛이 들어오니까 야경 맛집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저기 저렇게 부조되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헝가리 제국 때 세워진 건가? 와. 저기 보이는 게 국회의사당인 것 같거든요? 오늘 볼까요 말까요? 뭔가 아껴두고 싶은데 뭐 포인트는 저희 건너편이니까 그냥 여기서 보지 뭐. 짜자자자잔, 짜자잔. 이게 저 건너편에서 봐야 이쁘거든요. 오늘은 가까이에서 보고 나중에 건너편 가서 또 보지 뭐. 여기 예술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죠? 그냥 동상이죠? 아니, 무슨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이쁘게 크게 만들었대요? 무슨 생각으로? 왜? 언제? 이런 걸 이제 궁금해 하다가 투어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죠, 여러분도? 근데 진짜 이쁘다. 무슨 막 초를 다 켜놓은 것 같아. 이 조명도 그냥 밝힌다고 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포인트를 잘 줘서 조명을 비춰야 돼요. 근데 이 조명 하나하나 쏜 게 엄청나게 지금 이 건물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 실제 모습 그 이상으로. 막 그 안에서 뭔가 그 발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게 해요. 그쵸, 여러분도 보시면. 야경 맛집이란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맙소사. 진짜 이쁘다. 뭔가 하이라이트를 벌써 봐버린 느낌이 조금은 들지만 더 많을 거야. 더 아름다운 장면이 많을 거야. 아니 근데 여기 막 지금 아무도 없고 저만 있거든요? 몇 사람 지나다니긴 하는데 뭔가 엄청난 걸 혼자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황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이거 미쳤다 진짜. With our lives, I am pleading. Who am I without stories that aren't mine? What I did to achieve you gave me a. 진짜 감동적이게 이쁘다. 맙소사. 이건 핸드폰으로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야.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찍는 거거든요? 저기 위에 날아다니는 게 박쥐라 그러던데 맞나요? 아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 아름다움의 길을 다 이쪽으로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 위에 저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엄청 멋있어. 아 미쳤나봐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박쥐 맞아? 박쥐? 이게 진짜 박쥐라고? 어머 이게 박쥐면 좀 기괴한데? 박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박쥐야? 그래 보이는데? 모양새가? 아 왜 저기서 날고 있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기서 날고 있는 거지? 박쥐 맞아요? 아이 아무튼 이쁘다. 근데 나 이제 좀 춥고 배터리도 없어서 이제 집에 갈게. 안녕. 나중에 또 보자. 저기 좀 더 걷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나 미아도 여기서. 진짜로. 여기 좀 도시가 커서. 안 돼, 안 돼. 오늘 또 첫째 날이라서 잘 모른단 말이야. 갈게. 안녕. 여기 딱 앉아가지고 사진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집에 가야 해. 시간은 많잖아. 이쁜 거 입고 또 올게. 응? 바이바이. 이렇게 근본 없이 멀뚱히 서 있는 ATM 기계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왜 이거 안 했어? 야. I found my second one. Are they really popular? Oh yeah. They're the best shoes ever. Yeah, they are, right? Like, I brought like four pairs of shoes total on this trip. Because I like, couldn't not bring. Yeah. I want to jump on one. Want to move my feet.